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오늘은 이재진님과 함께 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목은 여러분들의 스타는 무엇을 신었나?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들이 과연 어떤 운동화를 신었는지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한번 분석해보는, 제가 한번 찾을 수 있는 데가 찾아보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발렌시아가 리플에 어떤 분이 B가 인스타에서 신었던데 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B 정지훈님의 인스타그램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 오빠라고 되어 있고요. 팔로워는 87만. 어우, 부럽네요. 네, 팔로워는 87만 명입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오프화이트 조던. 하, 부럽네요. 받았겠죠? 샀을지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시세는 약 180만원 선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리플레스 건빨 제품을 신었고요. 요 제품도 한 160만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 신발은 모르겠고요. 다음에 이런 로퍼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제가 알만한 것만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에어포스 같은데요. 지금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구두, 로퍼. 이거 보면은 반스, 네, 클래식.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살만하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반스 오리지널이고요. 자,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사진 여러 개 있는 건 그냥 잘 못 보고 있어요. 근데 대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커피숍에서 신고 있는 이 신발은 좀 하얗게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조던 원 로우 아니면은 조던 원 로우 아니면 콜테스는 아니에요. 조던 원 로우인 것 같습니다. 조던 원 로우인 것 같고요. 조던 원 로우 굉장히 저렴하고 좋죠. 여기서 보이는 이 신발은 반스 클래식인 것 같고요. 반스 클래식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죠. 여기서 신고 있는 이 신발은 에어포스 원 로우 흰색 은색 제품인 것 같습니다. 춤을 출 땐 저런 신발을 신으시는 것 같고요. 이건 투블러 섀도우인데요. 투블러 섀도우를 신으셨네요. 신발을 그냥 이쁘다고 생각하면 다 사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투블러 섀도우 아니면은 이지 크림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운동할 때는 이거 뭐예요? 움직이지 마. 이게 뭐지? 멈춰라. 그렇지. 더 빨리 시키네요. NMD 같은 느낌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베이퍼맥스 OG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 이지부스트 350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퓨레이트 블랙, 여기도 이지부스트 350 V1을 신으셨고요. 이것도 새 제품일 경우에는 한 110만원 정도 호가하는 그런 신발인데,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분명히 신발을 좋아하세요. 튜블러돔을 이렇게 두 개를 신어서 올리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협찬일 가능성이 크다. 네. 튜블러 섀도우를 굳이, 네, 이지가 있는데 신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싱가포르에서 신으신 이 신발은, 네, NMD R1인 것, 아니네요. XR1인 것 같습니다. 네, XR1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신으신 신발은 NMD, 네, XR1인 것 같습니다. NMD XR1인 것 같고요. 친구분과 홍콩에서 식사하시면서 무려 이지 350 V1 터틀도브 컬러를 신으셨는데요. 요거는 요새 한 200만원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터틀더블 신고 계시고요. 이지가 터틀더블랑 일단 블랙이 다 있으시고, 로퍼. 여기 나오네요. 이지, 문락이랑 터틀더블, 그리고 검정색 전부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자시네요. 부럽네요. 정지훈님, 예.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신고 계시고요. 저와 동갑입니다. 이 제품은 티빌로둠 섀도우인 것 같고요. 무대에서 신는 이 제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신발이 보일만한 걸 가볼게요. 운동하실 때 신었던 이 신발은 나이키 운동용 신발. 나이키 운동용 신발입니다. 여기 잔뜩 나왔네요. 아, 이것도 기억이 안 나냐? 아, 아까 신은 신발이 이 나이키 그냥 줌 테니스. 코트 테니스인가요? 그거고. 아, 나이키에서 보내줬네요. 나이키에서 보내줬고. 이 신발은, 아, 왜 갑자기 생각 안 나냐. 요거 신발 제품명 아시는 분 밑에 리플로 달아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나이키에서 협찬받는다는 사실이 확실해졌고요. 땡스 나이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요. 나이키도 저에게 연락을 한번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과도 친하게, 저 타이거 JK인 줄 알고 클릭을 했는데 백댄서 분들인 것 같고요. 월드스타랑도 같이 한번 사진도 찍으셨고. 아, 이지를 대놓고 이렇게, 아, 감사한 거 보니까 지금 아디다스에서 보내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2016년 3월 2일이니까 리트로 버전인 것 같고요. 아디다스 투빌라, 이거 뭐죠? 투빌라 둠인가요? 하여튼 그 제품인 것 같고. 너무 가볍고 좋다라고 한거 보니까 협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 확실해요. 왜냐면 저렇게 신발샷만 올리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자, 로퍼 신으셨고요. 이지 전에는 신발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셨던 생각이 좀 듭니다. 요것도 그냥 신발인 것 같고요. 아, 여기. 이야, 이 조던 7 보르도 컬러 맥스 95 형광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뭔지 모를 조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먹스타그램을 주로 하셨군요. 네. 베르사체 로퍼를 신으셨고요. 스니커를요. 여기 조던 11, 네, 조지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 이거 보세요. 우왕 오랜만이다. 95년생.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음. 캔버스 하이탑. 이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재팬 나이키라고 불리던, 네, 나이키 에어포스 캔버스로 된 하이 제품인데, 이거는 에어포스가 아니라 딴 제품인가요? 네, 하여튼, 네, 이 제품 굉장히 저희는 재팬 나이키라고 해서 유행했던 그 제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준풀 95 컬러가 있고, 조던 11 브래드, 조던 11 감마 블루, 그리고 조던 8 벅스버니, 조던 1 달마시아, 아, 이건 인디 2인가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건 르브론인 것 같고요. 와, 뭐, 운동화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컬렉션이 나옵니다. 자, 조던 11이랑 조던 6 DMP 팩이고요. 그 다음에 조던 11 스페이스 잼이 있고요. 조던 4 시멘트가 있고요. 2014년인 거 보니까 조던 4 건빨이 있고. 오, 조던 4 닉스가 있고요. 폼포짓도 세 종류 정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SB 덩크 하와이가 있고, 이거는 퍼스 헤드가 있고요. SB 캘리포니아가 있고, 이거 언디핏이 하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SB 티파니 하이가 있고, 오, 신발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KD 암 예방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쯤 되면 정지훈님은 굉장한 스니커 매니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준풀 95를 이렇게 신고 신으셨고요. 찍으셨고요. 네, 이렇게 우리 비 정지훈님의 신발 인스타를 한번 털어봤는데, 굉장한 매니아라는 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런,
한번 프로그램을 기획해봤는데 요거 재밌는 것 같지 않나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들을 밑에 리플로 남겨주시면 그 스타들이 과연 얼마짜리 어떤 신발들을 좋아하고 신었는지 어떤 신발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한번 제가 해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쳐보고요. 첫 시간이니까 다음에 또더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